저는 살면서 다양한 종교를 접해왔습니다. 친가와 외가가 모두 불교라 어릴 때부터 불교를 자주 접했고 한동안 교회에 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으며 건축 양식에 매료되어 성당을 몇 번 찾아가기도 했었죠. 첫 번째 새어머니 손에 이끌려 증산도 모임에 가본 적도 있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저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를 접해봤던 저는 현재 무교이며 그럼에도 신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이 각인되었는지 마음이 편해지는 곳은 바로 절이더군요. 깊은 산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즐기며 자갈이 깔린 바닥을 천천히 걸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러 곳에 있는 절을 방문해봤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소규모의 에스사라고 하는 절인데 사실 저희 집은 부모님을 모신 절이 따로 있고 친가와 외가에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절도 각각 다릅니다. 위패를 모시고 해마다 제를 올리면 비용을 드리게 되는데 S사는 유일하게 금전적으로 얽히지 않은 그런 곳이죠. 어린 시절부터 자주 다녔던 S사에는 인자하고 부심 깊은 스님들이 계시고 전 오로지 제 마음을 정화하고 평온을 찾고자 S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 저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는데 그날은 왠지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세요? 예, 묘담 시주님 되십니까? 네, 맞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시주님, 여기 S사입니다. 어? 아, 큰 스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저 염치불구하고 내왕을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런 큰 스님의 전화에 저는 시간을 내서 에스사로 향했습니다. 저는 에스사의 불도는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워낙 자주 갔었고 지인 중에서도 에스사의 불도가 있어서 절의 소식도 전해듣곤 했는데 그 지인은 제가 앞서 제보했던 잊고 있던 핏줄 이야기에 나오는 에선의 엄마의 남편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웃으로 지내며 서로 왕래하고 친분이 있었지만 장례식장에서 제가 에선 엄마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일로 저희 쪽에서 완전히 손절을 하게 되었죠. 그 일 이후로 저도 마음이 불편했고 이사도 갔었기에 그 시점에서 몇 년간 에스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 연락처를 절에 알려준 적이 없는데 큰 스님이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을까 생각해보니 절의 불도인 S엄마 남편분이 떠오르더군요. 이제부터 그분을 거사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S사에 가보니 제 예상대로 거사님이 있었고 그분은 제 얼굴을 보기 힘든지 저에게 겨우 인사만 하고 구석에 서서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내주신 차를 마시며 저를 둘러봤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알던 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스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주님,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스님. 그간 건강하셨어요? 예, 시주님 덕분입니다. 저 시주님, 혹시 뭔가 다른 게 보이십니까? 네? 다른 거라면? 전에 오셨을 때와 뭔가 다른 게 보이는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쪽에 종각하고 여기 그리고 저쪽도요. 전체적으로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절의 분위기가 뭔가 좀 꺼림칙한 것이 확실히 예전이랑 다르네요. 예,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여기 거사님이 맞게 잘 찾은 것 같네요. 스님은 절의 불도인 애써마 남편분을 가리켰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5년 전에 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본당인 대웅전만 무사했고 다른 곳은 모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죠. 그날 여기 계신 거사님이 절에서 불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화마 속에서 일렁이는 그림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방화를 의심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건 맞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못 찾았다고 하더군요. 절을 재건한 뒤에는 종각이 한 번 더 타버렸고 그 다음 해에는 일수 스님이 또 그 다음 해에는 일양 스님이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일양 스님은 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두루 챙겨주는 따뜻한 분이었는데 저를 가장 편하게 대해준 그런 분이기도 했습니다. 큰 스님처럼 되고 싶다며 환하게 웃던 얼굴이 눈에 선한데 그런 스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일양 스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예, 이 모든 일이 다 제가 덕이 부족하고 불심이 깊지 않아 생긴 게 아닐까 고심하여 저 역시도 고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삼배를 올리고 보니 바닥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더군요. 심경거자 가해이지. 서울에 사는 자를 찾으라. 그러면 이상을 깨닫고 해결해 주리라. 저는 이것이 부처님이 제게 주신 해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서사를 찾아온 시주님들 중에 서울과 경기도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던 거죠. 기운이 안 좋다고 하신 분은 시주님이 처음입니다. 그런가요? 스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거사님과 그런 일도 있었으니 제 눈에 좋게 보이진 않겠죠. 시주님, 감정은 그 순간에 느끼고 흘려버려야지 묵혀둬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 스님 말씀이 맞지만 어릴 때면 몰라도 지금의 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시면 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스님과 함께 밖으로 나왔고 이 이후로 제가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날 일을 마무리한 뒤 함께 절에 있었던 거사님이 이야기해준 것을 들은 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대웅전을 나와서 돌계단을 내려간 저는 곧장 종각으로 가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 여기에서 다 지휘한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서 제가 종각에 놓여있던 라디오를 집어들더니 들고 있으라며 거사님에게 안겨주더라는 겁니다. 가로로 대략 35cm 정도 크기의 그 라디오는 큰 스님이 종각 앞에 있는 평상에 올려놓고 평소에 그곳에 앉아 불경이나 불교 방송을 즐겨 듣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을 때면 라디오를 종각에 치우고 평상에 자리를 비워뒀는데 아마 그날도 방문객이 있어서 치워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승방에 들어가서 소형 라디오 몇 개와 녹음 기능이 있는 펜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서 승방이란 절의 일을 돕는 보살님이나 거사님, 다른 스님들이 잠을 자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게 승방에서 나온 저는 대웅전을 한 바퀴 돌더니 바닥에 굴러다니던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뒤쪽과 앞쪽, 좌우로 하나씩 꽂았다고 합니다. 거사님, 여기 나뭇가지 꽂은 곳을 조심히 파보세요. 땅을 파보니 놀랍게도 빨간 복주머니 같은 것이 여러 개가 나왔고 그 안을 열어보니 지푸로 만든 인형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인형에는
이름이 적힌 종이가 붙어있고 대못이 박혀있었는데 여섯 개 중에 두 개는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맸고 나머지 네 개에는 절의 스님 세 분의 이름과 거사님의 이름이 각각 적혀있었습니다. 인형을 유심히 살펴보던 저는 갑자기 절 뒤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고 큰 스님과 거사님이 뒤따라갔는데 제가 웬 돌부처상 앞에서 멈춰 서있다랍니다. 거기서 저는 또다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 했더니 당신이네? 아유 시끄러워. 종각은 저기 아래에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때 제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더니 거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거사님, 아줌마 돌아가셨네요. 그런 제 말에 거사님은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SN의 엄마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거사님은 자신의 아내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군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거사님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SN의 엄마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사님의 표정을 살핀 후 갑자기 라디오를 가져오라고 했고 주파수를 이리저리 돌려서 어딘가에 맞췄는데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5년 전 S사를 덮쳐온 불길, 그 화마 속에 일렁이던 그림자는 다름 아닌 거사님의 부인, 즉 S네 엄마였던 것입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원 통할 것도 많다. 니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는 사고로 죽었다 치자. 원통이 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어?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다 무죄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엄마는 누가 죽였는데? 누가 죽였냐고! 네가 원통할까? 우리 엄마가 원통할까?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뻔뻔하게 장례식장에 얼굴을 들이밀었지. 그렇게 착하고 마음 약한 사람 이용해먹고도 다 용서해줄 거라 생각했지. 그치? 그래서 불쌍한 우리 엄마 자식들 크는 것도 못 보고 죽게 했지. 그래놓고도 네가 원통하다 소리를 해. 제가 마구 호통을 치자 라디오에서 또다시 잡음이 나는가 싶더니 이내 조용해졌고 전 그 길로 산을 내려와서 복주머니와 지퍼로 만든 인형을 모두 태우라고 했다 합니다. 전 큰 스님과 함께 법당으로 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고 거사님의 차를 얻어 타고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거사님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해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 그저 데려다줘서 감사하다고만 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필름의 중간을 잘라낸 것처럼 그날의 일 역시 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중간중간 기억이 끊긴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웠지만 성인이 된 후로는 그냥 이런저런 받아들이고 살고 있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당시 저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깨워 맞출 때도 있는데 물론 가끔은 진짜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저 스스로 의문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모두 저에게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저로서도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 일들은 모두 실화입니다.